안녕하세요. 제주도 조천에 있는 함덕 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자리한 함덕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바로 옆에 우뚝 선 오름 서우봉 덕분에 함덕 서우봉 해변이라고도 불립니다. 제주공항에서 2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이곳에 도착하는 순간 다른 나라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입구부터 환영해주는 키큰 야자수 나무들, 하얀 모래와 대조를 이루는 에메랄드빛 바다, 모래와 미역마저 투명하게 비춰주는 맑은 물과 하얀 파도가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수많은 해수욕장 중에서도 바다색이 가장 예쁜 세 곳을 꼽는다면 단연 협재 해수욕장, 김녕 해수욕장, 그리고 함덕 해수욕장이 됩니다. 물이 맑고 수심이 얕아서 가족 단위 피서지로도 좋습니다. 해수욕장 서쪽은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피크닉 하기 좋은 잔디밭, 밤에도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매력이어서 사계절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야간 개장도 하고 있어 제주도의 푸른 밤을 바다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자리한 서우봉은, 오른쪽에 서우봉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노란 유채꽃으로, 여름엔 초록빛으로 계절마다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이 함덕 해수욕장에는 지금 현재 보이는 이런 예쁜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 차 한잔을 하면서 바다를 조망하며 힐링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서우봉에 오르면 함덕 해수욕장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한라산과 동쪽 오름들도 내려다 볼수 있는 최고의 전망 포인트입니다. 주변에는 관광지도 많이 있어서 북청 돌하르방 공원도 있고 조천 만세 동산이라든가 김녕 해수욕장, 만장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서 지금 말한 그런 것도 같이 가서 즐길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정자입니다. 정자에서 앉아서 바다를 조망하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은 곳입니다. 저 멀리 낚시질 하는 사람들도 보이죠. 그리고 바다의 그 까만 바윗돌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용암이 굳어서 된 돌이죠. 그리고 물이 매우 맑아서 바닷속의 해초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시간 나시면 제주도에 한번 갔을 때 함덕 해수욕장에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송입니다.
생각 못해?